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좋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안정화 조치를 발표한 것도 좋고, 만약에 17일 미국 FOMC에서도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좀 발표가 된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상승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 할 얘기는요, 마켓컬리의 뉴욕 증시 상장 관련 이슈예요. 쿠팡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했죠. 저는 사실 공모가 35달러도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공모가 기준으로 이미 기업가치가 72조 원에 달하니까요. 근데 시초가가 공모가에서 81.4%나 상승한 63달러 50센트에서 형성이 됐고요. 장중에 6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 뭐 50달러 선 내주면서 종가는 49달러 25센트에서 마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약 886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걸 하나로 계산하면은 약 100조 4천억 원이에요. 헐, 100조? 이거 그럼 코스피 시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 하고 제가 오전 10시 25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더니요. 삼성전자가 554조 정도, SK하이닉스가 103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한 3위 수준이네요. 다음으로 LG화학이 70조 정도거든요. 아니, 그냥 정말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냥.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의 급인가요? 아무튼 올해 뉴욕 증시 IPO 중에 최고 실적이라고 하고요. 2014년 알리바바 이후에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입니다. 엄청 자랑스럽죠? 아, 쿠팡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핵심은 마켓컬리예요. 마켓컬리도 쿠팡처럼 올해 안에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 전에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리고 저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김 대표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애완동물용 음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료를 포함해서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직접 맛보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인 거 이제 알았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미국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마켓컬리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마켓컬리 이용자의 제이용률이 60%로 업계 평균치인 29%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도 담겼고요.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데 올해는 1,160억 달러로 작년보다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영국, 중국,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지만 따지면 한국이 세계 리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온라인 시장의 강점으로는 자체 물류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배송을 꼽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어마어마한 아마존도 내부의 물류 시스템은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배송 물량의 상당 부분은 UPS나 뭐 미국의 연방 우체국 같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확실히 배송에 있어서는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게 뭔가 뿌듯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마켓컬리 관련주 빨리 찾아봐야겠죠? 다들 얼마나 빠른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벌써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끝날 테마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주는 알아두셔야겠죠?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잘 챙겨봐 주세요. 우선 흥국 FMB가 과일 주스와 베이커리 같은 간편식 사업을 마켓컬리를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KC피드는 B2C 사업 중에 하나로 동물 복지 유정란으로 만든 액란 신제품을 쿠팡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마켓컬리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다음으로 우양은요. 뭐 핫도그 이런 냉동 가공품 그리고 가정 간편식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마켓컬리를 통해서 신선식품을 공급 중으로 알려줍니다. 네, 다음으로 태경 케미컬은요, 액체 탄산 및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고요. 마켓컬리를 비롯해서 CJ푸드와 쿠팡 등의 신선식품 저온 유통에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를 공급 중입니다. 네, 팜스토리는 정육 육가공 업체고요. 뭐 마켓컬리에 입점돼 있다고 하네요. 팜스코는 팜스코의 자체 브랜드인 하이포크가 현재 마켓컬리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CTK 코스메틱스. 자회사 컴플리톤 코리아의 세럼 카인드가 마켓컬리에 입점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SK 네트워크스는 마켓컬리 지분 2.4%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마켓컬리의 초기 투자사로 알려집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네, 다음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요. 마켓컬리가 운영하는 컬리가 지난해에 1,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시리즈 D 투자에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 세카이어 캐피탈,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D딤은 간편식 브랜드 집쿡을 런칭했는데, 현재 마켓컬리와 입점을 논의 중으로 알려지거든요.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미 관련주로 엮이네요. 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종목들 있으면 여기에 추가해서 살펴보세요. 네, 이번 영상은요. 마켓컬리 상장 이슈 신속히 정보 전해드리려고 오전에 영상을 준비했네요. 오후까지 우리 시장 빨간불 쭉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 건행투!